방탄특공대 레전드 팻 바로 도전해보겠습니다. 따라오죠. 5만보수 뽑기에서 버금이를 뽑는데 성공했죠. 근데 이게 팻을 아무거나 합성시킬 수 있으면 좋을텐데 보면 이 좌상단에 있는 아이콘이 동일해야지만 합쳐져가지고 이걸로는 택도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석 살짝 현질해봤습니다. 아니 이번에 보니까 성장기금이 100렙까지 추가했더라고요. 개꿀. 와, 한 번에 8만 보석. 와, 8만 개 줬다. 8만 개 보석. 와, 미쳤다 진짜. 이 정도면은 레전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자, 이건 제 희망사항이고. 자, 부탁드립니다, 삼두꾼대씨. 저희가 많이 뽑아야 되는 게, 이제 그, 거북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뻐근을 많이 뽑아야 돼. 이 모든 보석을 다 여기 박아야 되나? 그거 좀 아깝긴 한데. 아, 좀 고민해봐야겠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한번. 패스 뭐 패키지 없나? 뭐, 공짜, 뭐, 에픽을 준다거나 그런 거. 자, 이제 보석 3만 개 남았는데, 중간점검. 이거 에픽 아무나 넣어도 되는 거지? 아, 아무나 넣어도 돼. 대신 등껍질만 넣으면 되네요. 와, 근데 이렇게 해도 지금 7억 오르는 거하고 공연력 오르는 게 좀 살벌하긴 합니다. 좋습니다. 야, 근데 지금 보니까 개 엄청 많다. 진짜 엄청 많이 뽑긴 했는데요? 확실히. 이봐, 개 개수 미쳤어요. 아, 이거 뭐야, 이거. 아이씨. 넣어주면. 오케이. 뻐금이 2성. 자, 그러면 뻐금이를 지금 에픽 플러스 3까지 만들었고, 이제 에픽 2개 더 필요한 거지. 오메! 그럼 잠시만. 아, 이거 택도 없는데요? 잠시만, 택도 없잖아, 이거. 야, 이거 안 되잖아. 아, 그럼 더 연질해야 돼. 롤롤롤. 하면은, 엘리트 플러스 2, 엘리트 플러스 2 합치고, 됐다! 이 합치고 두 개를, 여기 넣어주면, 다음 탕특공대 레전드 패! 버금이 레전드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우리 한번 진화시킨 버금이 한번 성능을 좀 보도록 합시다. 시공간 정지. 캐릭터 HP가 30% 이하일 때 시공간을 정지시켜 모든 적을 5초 동안 빈결시킴. 이때 캐릭터와 펫은 무적 상태가 되며 쿨타임 60초. 아, 근데 이것도 복원 되는 거야? 애완동물을 레벨을 낮추고 싶습니까? 예. 아, 다 반환이 되네. 오. 자, 그래서 제 버금이 레전드 지금 32,921에 지금 154,000이거든요. 지금, 그쵸, 지금 제 해롱이하고 거의 삑삑삑삑 뜨고 있습니다. 오, 좋은데요? 일단은 피가 30% 이하로 까이는 게 목표였지. 하지만 그, 너무 그, 이제, 억수하지 말고, 하고, 자, 가보도록 합시다. 내추고. 근데 뭐 어차피 레전드라고 이제 달라진 것처럼. 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건 좁은 맵인데, 좁은 맵이면 아무래도 이 버금이 좀 더 잘 튀어나갈 것 같아. 야, 버금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게. 내 형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을게. 아야, 가만히 있을게! 야, 움직이지 마, 좀! 너 왜 이렇게 자꾸 막 돌아다니는 거야! 오, 그래서 지금 하나는 306개씩 바뀌어. 야, 지금 제가 파괴 힘이 251번 바뀌는데, 버금 데미지가 상당한데, 얘가 지금 하나씩 다 죽이고 있어요. 이게 레전드 찍고 이제 데미지도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와, 버금아! 간다! 맞아. 자, 와르도! 오! 오, 이거 뭐야! 오하하하하하! 야, 진짜 주변 얼었어! 진짜 더월드야! 오, 오. 아, 그래, 그럼 설마 보스도 올릴 수 있는 거야? 야, 보스 올릴 수 있는 대상이네. 근데 원래 이제 사실, 뭐 90펫이 없어도, 이제 뭐 특별히 뭐 이제 메인 스탯이 깨는데 어려운 거 없긴 했다만, 아무래도 이제 재밌잖아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에픽 때는 진짜 좀 약간 관상용에 가까웠다면은, 이제는 좀 티가 났네, 확실히. 거대이빨 되지? 에이,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얼리고 말고 아무 상관 없어. 그냥 깨야지. 이거 웃기면 안 되지. 제일 쉬운 보스 하나는. 그 튼튼하긴 하네요. 와, 이... 아, 뽀꾸마! 야! 일어나. 뒷바닥에 누우면은 입 돌아간다. 나, 나이스. 이제 또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4분 때 이제 보스 나오고 하면은 그때 한번 맞아보도록 할게요. 아, 어렵다. 아, 근데 이게 어려운데. 아, 잠시만. 이런 보스도 못 보잖아. 아. 야, 근데 확실히. 야, 이 지금 이 곰 무리가 어느 거 되게 크다. 이러면 깔려 죽을 일이 절대 없잖아. 그치? 이게 피가니까, 그니까, 원하는 때 이제 30% 깎는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그냥 무난히 좋은 스킬인 것 같아요, 레전드 찍고 하면은. 아, 지금 게임 장르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냐, 지금 이거 파괴자 레전드 찍는 시점이 너무 편하잖아. 부품이냐, 이제 패시냐, 이제 그 우선순위에 따진다면은, 당연히 이제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파괴자 같은, 이제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찍을 때와 안 찍을 때 차이가 큰 이런 그게 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뻐금의 레전드가 이제 파괴자 레전드 이런 걸 비교했을 때, 뭐 아무래도 임팩트가 좀 드라하다고 말할 수 있긴 하겠네. 나라 보스 대벽 좀 맞아야 되는데 이거 맞을 수 있을까? 아, 오, 얼었다. 와, 보스 얼었어. 와, 야, 보스 얼었어. 헐, 뭐야? 야, 이거 보스도 좋고 잡는 것도 좋고 아주 개 깨상이겠네. 오, 뻐끄마 잠깐만 이거 이벨벨 얼리지. 와, 근데 야,
탄창이 안 가고 탄창이 얼어버리네. 그치. 야, 이거 신기하다. 그냥 아예 적들의 움직임만 제한시키는 게 아니라 저기 쏘는 그 투사치까지 전부 다 그냥 얼려버리네. 오, 재밌네 이거. 악몽출리 처음으로 보스야. 누구세요? 아, 그리고 이 출리 왜 이렇게 딴딴 아주 뭐가 안 타는 듯이 잔잔잔잔잔. 나 지금 파괴자로 때리고 있는데 이거 맞냐 이거? 에이, 근데 너무 쉽다 이거. 에이, 이걸로는 이걸 안 되죠. 아무리 피가 많다 한들. 자, GG. 뭐야? 뭐야? 보이네? 오! 뻑마. 아, 잠시만. 아니, 맞냐 이거? 그래도 방어막하고 죽음의 레이저보단 잘한 거에 의지? 에이씨. 아이씨, 그래도 레전드인데. 에이, 몰라.